전국 곳곳에서 버스 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수요는 줄고 기름값은 높아지면서 운영난에 허덕이는 버스업계는 이해되지만 버스 요금까지 오르면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게 분명한데요.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통 크게 결정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2월부터 서울시 택시 요금이 1,000원 오른 데 이어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3,400원이 오를 예정.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기본 요금인 1,200원에서 1,500원이나 1,600원이 되는 겁니다.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버스 요금 오르다 보면 교통비가 많이 빠져나간 바람에 좀 우려가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좀 걱정이 돼요. 현행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기본 거리인 10km가 넘으면 5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인당 대중교통 통행 거리는 서울 시민에 비해 경기도민이 길 뿐만 아니라 전국 최장입니다. 경기도는 고심 끝에 버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 저야 뭐 대찬성이죠. 도민은 대찬성이죠. 뭐. 네.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도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정책의 하나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 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버스 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도는 버스 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 또 이번 동결 결정으로 버스 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출TV 최창순입니다.